강원도 원주시의 원강수 신임 원주시장이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 안정에 최우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1일 원주시청에서 신임 원강수 원주시장의 첫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여러 복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주시는 이 자리에서 올해 10월에 지급할 예정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내년 1월부터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한 초등학생 교육비 지급,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